세존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와 나실 때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셨소. 스님들은 아는가? 괴상한 것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 괴상함이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오. 실상 태자가 처음 나서는 이날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풍파를 일으켰소. 여러 가지 괴상한 일을 만들어내어 자손들의 눈 속에 모래를 끼얹으면서 해마다 오늘 8일에 이르렀소. 한 동이의 향수로 그 흔적을 씻지만 아무리 씻고 씻은들 그 티끌이 다 할 수 있겠는가? 여년이 될 때까지 씻고 또 씻으시오. 스님들이여, 각기 위를 갖추어 다 함께 부처를 씻읍시다. 우왕 2년 4월 초파일, 나옹 스님께서 욕불회 때 상당하여 설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년이 될 때까지 씻고 또 씻으라고 하신 여년이란 당나귀 해라는 뜻으로 십간 십이지 중에 당나귀 해라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년이 될 때까지란 끝내 만날 기약이 없는 해까지 영원히 씻고 또 씻자는 뜻이지요. 바로 이해 4월 8일은 마침 한거 결제의 날이었습니다. 대중 속에 섞여있던 명신은 스님이 향을 사르시고 국왕의 만수무강을 축수드리고 법좌에 올라 불자를 들고 한참을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어쩌면 마지막 결제 상당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스님은 엄숙한 모습으로 입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 한 물건은 신기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되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오칠 같으며 항상 여러분이 활동하는 가운데 있으나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오. 산성은 오늘 등한히 그것을 붙잡아 여러분의 면전에 보일 것이니 여러분은 이것을 아는가? 그저 알기만 해도 그것은 둔한 근기인데 다시 의심한다면 당나귀 해를 꿈에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선을 전하고 교를 전하는 것은 살덩이를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이오. 경론을 말해주는 것도 눈 안에 금가루를 넣는 것이오. 산성은 오늘 말할 만한 선도 없고 전할 만한 교도 없소. 다만 삼세의 부처님 내가 말하지 못하고 역대의 조사가 전하지 못했으며 천하의 늙은 화상들이 뚫지 못한 것을 오늘 한꺼번에 집어내어 보이는 것이오. 알겠는가? 절개를 곧게 하고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라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릴 줄도 알아야 하오. 초파일이 지나고 한거가 시작되자 날이 갈수록 봄 기운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자기야, 영롱한 그 자태에 어느 것이 견주리? 붉고 흰 꽃빛이
창에 가득 비치었네. 반쯤 피어 입을 열고 웃는 웃음은 온 하늘 온 땅에 그 짝이 없네. 나옹 스님이 일찍이 이렇게 읊으셨듯 모란 작약도 피고 살구꽃 복사꽃은 이미 져가고 있었지요. 원주 스님은 스님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보름날에 문수회를 열겠노라고 대궐에도 알렸사옵니다. 사부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렸겠지요. 여부 있사옵니까? 보십시오. 벌써 새로 꾸민 전각들을 구경하느라 절이 모여들고 있지 않사옵니까? 나옹 스님은 산뜻하게 장엄한 전각들을 바라보시며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삼산 양수간인 이곳에서 불법을 다시 일으켜야 해. 한동안 경내를 돌아보신 나옹 스님은 문득 무엇인가 생각이 나신 듯 명신을 부르시는 것이었으니. 명신아. 예, 큰 스님. 들어가. 차 한 잔 다려주겠느냐? 예. 명신이 방장실에 들어 차를 다려올리자 스님은 차 한 모금으로 입안을 적시시더니 명신을 지그시 지켜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명신아. 예, 큰 스님. 이제 앞으로 내가 매우 바빠질 것이니라. 예. 그래, 너와 사사로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려무나. 왜 그런 얼굴인고? 침 먹은 지네꼴이 아니더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래도. 스님이 재촉을 하시자 명신은 비로소 결심한 듯 스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큰 스님. 그래. 스님께서는 스무 살 젊으신 나이에 불문에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큰 스님께서 불문에 들어오신 것은 영구라는 친구분이 갑자기 세상을 뜨자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꺼내는구나.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온지요? 어디에 있을 것 같은고? 제가 큰 스님을 처음 모셨을 무렵에 스님께서는 그분이 스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셨사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옵니까? 함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따로 있다고도 할 수 있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벗 영구는 지금 도리천에 있느니라. 도리천에요? 그러니라. 내 분명 거기에서 지내고 있음을 보았느니라. 그럼 그 어른께서도 큰 스님께서 이렇게 도를 이루신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지. 나와 만났으니까. 만나셨다고요? 만났지.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갔었느니라. 큰 스님께서요? 응. 큰 스님께서 가실 수 있으시다면 그 어른도 이쪽으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올 수가 없지. 그쪽의 수명이 다해 생을 마치고는 인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쪽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천세. 일천세라고요? 더구나 그곳에 일주야는 인간의 백년이니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찌 나와 만날 수 있겠느냐.
설령 나와 만날 수 있다 한들 어쩌자고 똥구덩이 같은 이 오탁악세에 다시 내려오겠느냐. 그래서 한번 천상에 태어난 이들은 이 세상에 내려올 생각을 낳느니라. 명신은 스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정말 영구라는 분이 도리천에 계신 것일까? 그럼 그분을 사모했다는 묘연 스님은 그분이 도리천에 계신지를 알고 계시는 것일까? 다음에 만나 뵈면 꼭 여쭤볼 거야.